1950년 6월 25일 새벽 같은 민족에게 총을 겨눈 참혹했던 한국전쟁은 1년 뒤 소강상태에 들어갔는데요. 1951년 7월 미국의 주도로 휴전협상을 시작합니다. 약 2년여에 걸친 휴전협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미국과 유엔 그리고 북한, 중국 등이 휴전협정문에 서명하면서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당사국인 한국은 제외됐는데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 주장과 함께 분단은 안 된다며 끝까지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휴전협정으로 지금의 휴전선이 생기고 이를 사이에 두고 남북한은 분단됐습니다. 그래도 70년대 중반까지는 공동경비구역인 판문점에선 남북한 병사들이 한데 섞여 경계를 서기도 했는데요. 1976년 상황은 달라집니다. 판문점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미군 장교 2명과 경비병 9명을 북한군 30명이 도끼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른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미군 장교 2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경비병들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공동경비구역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콘크리트 블록을 세우고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판문점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일촉즉발의 현장, 즉 분단의 상징이 됐습니다. 1998년 현대그룹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1,001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방북길에 오르면서 평화의 물꼬를 텄고요. 2000년대 들어서 첫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과 문화 교류 등을 확대한다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해 통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북 압박 정책으로 10년간 단절됐던 남북관계에 다시 평화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고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무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는데요. 어느덧 휴전협정 65주년을 맞은 오늘 종전선언의 문턱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